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옷 바꿔 입었어요. 아, 지금 옷 갈아입어야 되는데 이따 옷 갈아입어. 12시에 옷 좀 갖고 온나? 옷 좀 갈아입어야겠구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형이랑 이웃 주민 코박입니다. 나중에 좋은 곳 한번 가시죠. 롯데캐슬 사세요? 4월에 합방 계획 있으신가요? 네, 4월에는 해야죠. 안녕하세요. 네, 롯데 사는데 형이랑 좋은 곳 한 가고 싶습니다. 아니면 추천이라도.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오프닝부터 아시겠어요? 아, 여기 있었구나. 옷을 갈아입었어야 했는데 안 갈아입었네. 저 옷 좀 갈아입어도 될까요? 옷 좀 갈아입을게요. 조금만 기다려. 어떤 낯설어진 DJ가? 아, 시발. 박강우 씨.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응? 박강우 씨. 말 족같이 하는 거 아니야. 마요. 뭐가 다 보여요? 피하잖아요. 예. 아니 너 진짜 그러다가 양쪽 눈각도 달라져서 나중에 후회한다. 논문 근거 있음. 그래? 근데 그 뭐야 머리 아 머리래 눈 모으는 거는 한 번씩 해주면 좋다 그랬어. 예. 여기 한 보고 여기 한 보고 여기 보고 이렇게 하고 눈 한 번 딱 모아주고. 전 세계야 끝나면 어디로 갈 거야? 나 먹으러 가게. 좀 해줘 돼지야 유유. 누가 그래? 이경규가 그러디? 그 이경규 아저씨 그 매직아이 하는 거 그거 진짜 나이 좀 있는 사람들 아니면 잘 모르는데 매직아이 나이대가 좀 있으시구나. 유튜브 올라온 거 잘 봤는데 치킨 언제 주십니까? 심술 듣고 나 치킨 다 돌릴 사람들 돌렸던 거 같은데. 아, 아 저기 성접창단 할 때 내가 준다고 했던 거요. 다음에 예. 다음에 준다고 했었던 거 같은데요. 예, 돌려보세요. 다음에 준다 그랬어요. 일단 코웃에서 저번에 뭐 마이클 잭슨 노래 불렀던 애 삐릿 불렀던 애 삐릿 맞나? 아니 맞나? 예. 아 빌리진이다. 빌리진 불렀던 애 걔는 치킨 줬어요. 치킨 준다고 했다가 안 주는 줄 알고 DC 인사이드에다가 제 부모욕을 해놨더라고요. 예. 한번 참았죠. 원래 대노할 만한 일인데 그래도 주고 그 새끼 블랙 걸었어요. 미친놈 아니에요 솔직히? 후영 오늘도 청담 PC방 오픈하나요?
준다고 해도 안 준 것도 아니고 연락할 때마다 다 연락을 했어. 맞지 않냐, 랄프야? 예. 연락했는데도 그 며칠 그 기다리는 거 그것 때문에. 와, 나 그럴 줄 몰랐어요. 치킨 맛있게 먹었겠죠. 개새끼 치킨 하나 주고 손절했습니다. 씨빨람. 나와의 인연을 아주 우습게 하는구만. 나쁜 놈의 새끼. 어떻게 그러지? 존나 매정하네. 약간 상처가 되더라고요. 예. 안락주 도입이 시급하다. 패드립한 게 본인 뜻이 맞습니까? 드십시오. 형이랑 돈독한 사이도 아닌데 왜 서운해하냐고. 아, 난 그래도 내 팬들이랑 뭔가 그래도 좀 어떤 요만한 그 유대감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 아니 근데 그 치킨을 조금 늦게 줬다고, 당일날 준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연락할 때마다 연락 다 받아주고 그랬었는데 치킨 하나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것 같아? 그건 아니잖아. 준다 그러면 난 다 줬는데 그렇게 패드립 갈길지 몰랐지. 아, 무서워. 진짜 무서운 세상이야. 제가 어제 6시 한 30분 넘게? 네, 어제 한 7시간 한 40분 정도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 피곤하더라고. 사실은 어제 PC방 게임 하는데 솔직히 좀 집중이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푹 잤어요. 7시에 바로, 원래 잠을 잘 바로 못 드는데 어제 좀 많이 피곤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좀 푹 자고 일어나니까 3시쯤 됐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푹 잤어요. 예. 오늘 잠을 좀 되게 많이 자가지고 좋습니다. 예. BJ님 말투가 상당히 여성적이네요. 제가요?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 좀 친절하게 항상 존댓말하고 이 시청자들 우러러보는 그런 방송인으로 거듭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요? 친절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안 그래요? 존나 띠껍다네. 뭐가 띠껍은데? 친절하게 하는 게 기분 나빠요? 이거 여러분들이 미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참 말을 되게 험하게 하세요. 보시면은 되게 말 험하게 하는데 이해합니다. 예. 왜 나에 대한 기준이 엄격한데? 하루 종일 이렇게 좀 하루 일과를 보내고 얼마나 지쳤으면은 인방에다가 그냥 스트레스 풀고 그러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심정 이해합니다. 네. 실체를 아는데 친절하게 하면 소름 돋는다고. 저는 오히려 친해지면은 좀 세게 대하는 스타일? 에,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형만큼 재밌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건 나만 보니까 그런 거 아닐까? 나만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감사합니다. 파랑새님 고마워요. 띄워주지 마. 아, 근데 자주 듣는 말이라 뭐 사실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재밌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요. 네. 우리가 비둘기야. 그래요? 근데 취향에만 잘 맞으면은 방송 오래 보지 않을까? 아, BJ 하려면 사람 자체가 재밌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긴 해. 그래도 난 힘들어도 엄청 힘들어도 무면허 운전은 안 함. 확실히 한번 갔다 오니까 더 재밌어지. 가볍게 무시할게요. 예. 가볍게 무시하겠습니다. 힘들어서 무면허 운전을 한 거 아니죠. 예. 그냥 워낙 오늘 모함. 워낙 삶을 쉽게 살다 보니까 무면허 운전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방송들은 유치원 호랑이 반 느낌 나는데 코영 방송만 보면 할렘 웅지 느낌이 나. 못 끊어 이거. 난 왜 내 방송 음지라고 그러는 걸까? 아니고 비음지니라 반보인 어가 미음이은. 난 내 방송 음지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욕을 내가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응? 얼마나 말투가 친절합니까? 안 그래요? 아니 맞잖아요. 팬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음지라고? 근데요 뭐 음지 양지 이런 거 가르기에는 사실 아프리카라는 플랫폼 자체는 굉장히 좋게 얘기하면 이제 좀 솔직하고 날것의 느낌이지 뭐 음지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위험한 방송은 아니니까. 인방계 디뱁이라. 경방송은 아하. 그냥 음경이야. 냄새는 같은데 자꾸 맡고 싶어. 고맙습니다. 음악은 전문가 영역이야. 심신미약자들은 검정 고무신이나 보러 가라. 아 나는 근데 그 말은 좀 공감을 남드네. 코트 방송은 조또 TV. 조또 TV라니. 아니 무슨 그런 왜 또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십니까? 제게도 꿈은 있었습니다. 하지 말고 울지 예? 말고. 아 왜 그러세요? 시작부터 어거지 쓰시네. 제 방송 절대 음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어요 그거는. 예. 아 어제 살짝 피곤하긴 했어요. 그리고 PC방 게임이 뭐예요? 알려주세요. 한 2시 3시부터 약간 좀 맛이 가더라고요. 근데 아 오늘 6시까지 해야 되는데 좆됐다 약간 그 생각하고 좀 약간 의식의 흐름대로 어제 좀 방송을 진행했는데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방송하기 전에 좀 잠을 좀 많이 푹 자놓고 하려고 합니다. 커피 하나 타줘라 랄프야. 흠이는 일어났니? 네. 흠이는 얼굴 보기가 힘들다. 무슨 동굴에서 지내는 경묘새는 노래 안 불러? 화장을 고치고 아직도 듣는다. 어제 노래를 좀 불렀었는데 초반에 너무 좀 힘에 부치다가 좀 괜찮으시더라고요. 같은 집에 사는데 솔직히 이틀에 한 번씩 얼굴 보거나 그럴 때도 좀 있고 그래서 예. 그 일들을 있잖아 좀 체계에 맞춰서 가자. 내가 커피 타달라 그랬으면 한 명이 그냥 커피 타주면 되는데 둘이 나와가지고 아 왜 그러냐 어? 야 얘들아 왜 그러냐 어? 한 명만 해 한 명만. 복귀한 지 2주, 그쵸 2주가 좀 지났네요. 어우 시간 참 빠르지 않아요? 뇌병변 특수반이잖아 형. 야 그 뇌병변 특수반 그거는 좀 저 비하성 그거 아니냐? 너랑 푸틴이랑 다르게 뭐냐? 예? 저랑 푸틴이랑 뭔? 뭔 소리야? PC방 게임이 뭐냐고 색독되지려나? 풀영상 채널 가서 보시면 되지 그걸 굳이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우리 혜영띠님. 응? 그 씨발 오프닝 때 이렇게 귀찮게 할래요? 에? 아톰 볼 때마다 시비 걸고 싶어 큰 건데 PC방 게임 그냥 네이버에만 쳐도 나오는데 그걸 내한테 설명해달라고 그런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에? 에? 연기 한번 해봤어요. 연기. 제가 연기를 좀 해봤어요. 예? 이은지은 이형 볼 때마다 시비 걸고 싶어서 날부 떨림. 그러니까 억지 시비를 많이 거는 거 같네. 엘든링은 한 번 안 할 거야? 엘든링은 접었어요. 그 게임은 사실 좀 내가 하기에는
저도 그래도 BJ인데 시청자 수를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유 2,000명 데리고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2,000락이 깨질까봐. 그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엘든링은 좀 안 하고 싶다. 예. 아 오늘 바이크 데카라는 날이었는데 아 이 택배 파업 때문에 좀 미뤄졌어요. 그래가지고 아 좀 일정이 밀려서 네 바이크 데카는 이제 그거죠. 제 바이크 보셨죠? 검은색으로 다 돼 있는데 네, 약간 이제 노란색으로 쫙 해가지고 디자인 좀 살짝 바꾸는 그런 건데 한 번 했어요. 네. 한 번 했고요. 아 랄프야 그 저거 반품해라. 신발? 별로예요? 어.. 못 신겠더라. 신발 신었다 벗었다 하는데 무슨 30분 걸려? 형 말고 정무할 때 차는 안 껴줘? 저는.. 예.. 차는 안 껴줘요. 예. 네 바이크 발이 목숨 아니냐? 노리는 사람 많은 거 같던데. 건들기만 해봐요. 바이크는 요즘은 모르시는 분들 잘 모르겠지만 예.. 블랙박스 다 달려있어요. 예, 건드려 봐요. 건드려 보면은 그냥 예? 봅시다. 예. 너가 타면 바이크가 나가기는 하냐? 언덕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어, 너무 잘 올라가요. 어떡하죠? 어떡하지? 너무 잘 올라가는데? 존나 잘 올라가는데? 존나 카리스마 쩌는 척하네. 아니 그냥 랄프 부른 건데 뭐 이렇게 어거지로 막 이렇게 시비들을 뒤지게 걸어. 아유 억까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억까를 하십니까? 예? 발기하였습니다. 예? 억까 하지 마세요. 왜 억까를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무슨 그 랄프 부를 때 가오 잡고 부른데. 뭐 랄프야 뭐. 이렇게 부르는 것도 아니고 오바하네. 형 대입구에서 신호 기다리는 거 봤는데 오토바이가 자전거 같던데. 개소리 하지 마. 28년 보자마자 주먹 장전하게 만들. 아니 왜 욕하세요? 왜 욕해요? 씨발 진짜 존나 없네. 씨발 내가 시비 걸었냐 너한테? 오늘 왜 나한테 시비 걸고 지랄들이야 개새끼들이. 아 존나 없네. 아 왜 시비 걸어요? 존나 어이없네 개새끼들 진짜. 어, 억지십이 존나 걸어. 아니 방송 음지 아니야. 내 방송 절대 음지 아닌데 니들이 음지로 만드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긋 본성 나온다. 진짜 어이없네. 어머 너무 아니 억까 좆되는 방송이야 진짜. 억까 너무 지려. 억까 좀 그만하십시오. 시청자는 엄격하네요, 형. 이거지 키우 이게 할렘이지? 총 난사 두두두두. 아, 억까 지린데 진짜. 정신구 진현이 하는 말 나는 공감한다. 시비 걸면 그 반응이 너무 꿀잼이. 아 나한테 시비 걸면은? 약간 정준하 씨가 그런 캐릭터였잖아. 내가 약간 그런 건가? 아 진짜 아 저 이 시청자 때문에 아 어이가 없네 진짜 방송이었지? 바로 선전해 줄게. 키우 둘 다 날아간 건 똑같노. 아 아니야 정준하 씨 정준하 아저씨 엄청 저기 됐잖아 떡상했잖아. 잠깐만 저 핸드폰 좀 할게요. 아 목이 오늘 너무 잠겼다. 잠을 오래 자서 그런가 봐. 형님 네. 자다 깼습니다. 소리치지 마십시오 시발. 그니까 아 나? 오늘 요풍 야무지다. 바로 휴대폰 켜줄게. 왜 그러십니까? 아, 폰 존나 바꾸고 싶다. 키우 시티폰 쳐들고 댕기네. 이봐. 야. 폴드야, 폴드. 폴드 몰라?
아이 병신. 방송 초반이어서 유학에 넘어가지. 조금 지나면 슬슬 진태 나올 듯. 우와 신기술 디귿 디귿 디귿. 폴드야. 디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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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로 예약했노? 응? 아 배가 오늘 살짝 아프다. 미치겠다 그냥. 또 마라탕 처먹고 잤어요. 예, 마라탕을 또 처먹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먹으면 항상 후회하는데 항상 먹고 싶은 게 마라탕이야. 조용히 해주세요. 잘합니다. 미친 거 같아 나 마라탕을. 네? 예, 마라탕을 나 너무 좋아해요. 다 받아주니까 계속하네. 적당히 해라. 진짜 보기 안 좋다 마방. 어이가 없네. 살 좀 빼라 배식돼지 새끼야. 마라탕 먹는 건 괜찮은데 먹자마자 식곤증 온다고 쳐주니까 속이 안 좋지. 얼굴도 많이 붓는 것 같고. 아우 비응신아 아사리 화장실에서 방송을 켜라. 맨날 배가 아픈 거면 또 배가 고픈 거 아닐까요? 아 씨발 잔소리 좆대네. 뭔 마라탕 좋아한다고 한마디 했다 그냥. 개이들이나 먹는 걸 왜 처먹냐? 진짜 씨발. 아이 뭐만 했다 하면 시비 존나거네 이 새끼들. 왜 나한테 왜 그래 오늘? 에? 아 나도 사람이야. 아이 뭐 마라탕 좋아한다고 한마디 했다가 이렇게까지 욕 처먹을 일이냐고. 돼지 오빠 떨떠리 3만원. 알겠는데 가오는 잡지 마라. 좋으나 빡치니까. 마라탕 처먹을 바에 쥐약 처먹어라. 잡지 먹었다고 하니까 잔소리. 아니 오늘 뭐 다들 뭐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있었어요? 왜 나한테 왜 그러세요 오늘? 응? 아니 오늘 뭐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있으셨나요? 찡찡대지 마라. 유방 터져볼래? 아니 이 새끼도 존나 웃긴 게 뭐냐면은 방송에서 이렇게 나한테 막 갈구고 욕하고 막 그러는데 실제 나 솔직히 생각을 했어요. 나 정모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잖는데 이제 바이크 타다 보니까 이제 바이크 탄 애들이랑 한 번씩 보고 그러면은 이제 팬들 그래도 꽤나 많이 만난 상태예요. 한 30명 정도의 팬을 봤던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실제로 보면 되게 착해. 되게 착하고 부드럽고 예의 바르고 그래요 콧박이들이. 아 형 저 진짜 6년 전부터 봤는데 그때 되게 막 힘들었었는데 형 방송 보면서 진짜 많이 저기 했었고 아 형 진짜 나 애정 표현이야 사랑해 시발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실제로 보면 이 새끼들 다 착한데 내 인터넷만 미친놈들이 광전사가 되지? 오늘부터 계약 개강하는 날이라 예민한 사람 많을 듯. 아 그런 게 있구나. 유방 보면서 욱참하는 건 못 느꼈고 지금 아니면 우리의 욕한 후 비응신대지렴. 유방군. 짜잔. 이게 이제 순정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변하냐. 이게 순정 상태, 순정 상태 이렇게 변해요. 이게 이제 토요일 날 작업이 됩니다. 기가 막히죠? 네. 크, 너무 이뻐. 아 우리 뽀삐 너무 이뻐요. 예. 복귀 예바 아닌가요? 지워 시발유나 배질래? 또 바이크 시발유나 배 터져볼래? 네. 딸배하는 코트 적같다고? 이마트 에브리데이 돌아다니지 마라 시발유나. 이마트 에브리데이 간 적이 없는데 우리 집 바로 옆에 롯데마트인데 뭔 개소리세요. 살려줘 시발. 뒤에 통은 또 날아가면 날배하려고 달아둬. 아니요. 원래 이제 그 박스를 달아놓고 달려야 되는 그런 오토바이로 생각. 네. 이씨 발려나 또이크 이야기 그만해. 복귀 에바 아닌가요?라고 묻잖아요. 아 MMA 덕기님
다음에 현실에서 만나면 왜? 바로 바이크 갖다 던져줄게. 아 MMA 덕기님 왜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말해봐요. 지바라 이제부터 얼굴 부은 채로 방송하면 안경 부신다. 하 죄송합니다. 걸렸나요? 마라탕 먹고 자가지고 많이 부었네요. 예. 나는 그 짠 거 먹을 때 이제 그 물 많이 먹고 그러면은 짠 게 이렇게 중화돼가지고 나는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마라탕 먹을 때도 물을 좀 많이 마셔요. 얼굴 붓기 싫어갖고. 근데 그거랑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카페 보니까 그 나트륨을 먹고 나면은 그러고 나서 물 먹는 건 오히려 고혈압에 안 좋지 저 하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어 붓기 빼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그니까 좀 짠 거 먹고 물 많이 먹고 그러면은 중화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10세기 오늘 카페 탐방 열심히 하고 왔네. 아 그럼 내가 보는 거 카페밖에 없어요. 아 근데 진짜 조충복 너무 심해. 조충복 어떻게 해야 될까? 국가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그들은 식지 않으며 음식에 대한 선택권도 줘선 안 된다. 중화된다고? 아니야 중화 안 된다 그랬어. 중화 안 된대요. 세상을 카페로만 배우십니까 형님? 좀 나가십시오. 근데 꿀팁 정보글 같은 게 많긴 해요. 보면은 예, 살다 보면 이제 꿀팁 정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어 비염 환자들이 꼭 봐야 한 막힌 코 뚫는 꿀팁 뭐 이런 거 나오잖아. 이렇게 해갖고 이런 것도 있고. 아니 형 머리에 왜 버섯 대가리를 쓰고 계세요? 언젠간 써먹을 유용한 꿀팁. 코 피지 제거하는 거. 홈런볼 맛있게 먹는 방법. 두피 뾰루지 나는 사람들 해결 방법. 다이소에서 절대 사면 안 되는 아이템들. 그리고 눈 충혈됐을 때 쓰는 안약들. 이런 것들 되게 꿀팁 아니야? 걔 잡지식만 모았다고. 자세 안 되잖아. 비응신 제대님이랑 하셨던 이테이크 2 게임 엔딩은 언제 보여주실 건가요? 끝났죠. 예. 감사합니다. 예. 형님 몸으로 저자세로 자면 다음날 변사체 됩니다. 아 18 더는 못 참겠다. 발기가 가시질 않네. 미친 사람들이 많다 오늘. 벌스데이 신마방 신. 참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오늘. 예. 오늘 좀 빡세다 채팅창이. 예. 말하다가 뭐에 홀린 듯 눈 먹는 거 지은 니은 웃기네.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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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금까지 완벽한 후. 단가 올려야 될 것 같긴 한데 몇을 올리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100개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예. 다 스타판이라 다들 보라에 목말라 있다. 그러게요. 이상하게 제 방송에 좀 스타크래프트 싫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100개 하자 일단. 오늘 그렇게 많이 터지는 그런 게 아니니까 좀 너무 많이 터져서 막 좀 방송이 진행이 불가능하다. 그때 좀 바꾸도록 할게요. 100개 더 올려서.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 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듯 합니다. 지금 한 25살 정도 되면 스타크래프트 할 줄 모를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땐 한 30 정도 돼야 이제 스타크래프트 좀 할 줄 알고. 하루 이틀이지 두 달 내내 쳐보려니까 지겹다. 모르는 건 아닌데 스타크래프트를 스타크래프트 무슨 게임인 줄 아는데 해보진 않는 거지. 예. 두 달 내내 쳐보려니까 지겹다고 스타크래프트가. 아이고 그러셨어요? 아니 코튼 릴레이 안 하냐고 스타고 나발이고. 아 그 그림 아직 안 그렸어요. 그 토요일까지 그릴게요. 건을 발휘하여 하루 2시간 유산소 안할시 배민 차단, 인터넷 강제 블록 등 국가가 나서야 한다. 우리 코튼은 맨날 봐도 안 지겹고 잘만 발기되는데. 얘들아, 내 형이 이런 말 해도 될까? 형이 이제 우리 나이가 36이야. 너네 그거 알고 있어야 된다. 보라 시대가 와야 형도 합방하고 그러지. 그렇지, 그것도 맞지. 난 27이야. 아 사랑해. 나이값 종료 형. 우열하고 우열 건데 시바라. 진지하게 대화하는 게 안 되는구나 우리는. 어쩌라고 36년 산 돼지려나. 36 처먹고 배드립하고 무명하고 안마가고 비응신. 36이면 잘 농이 건네 따먹기 좋다. 이러고 종로에서 보면 다 착함 리으리응 기웃기웃. 그러니까 그게 미친놈들이라고. 진짜 미친놈들이라고. 방송 끝나면 맨날 이제 그만 풍 써야지 하는데 방송 키면 풍 충전부터 하고 무슨 욕을 이제 한다고 생각한다. 아 진짜로? 아 에바다. 좋은 얘기를 좀 해주면 좋잖아. 왜 욕을 해. 욕 안 해도 되잖아. 어거지로 욕하고 그러냐? 26살? 어쩌라고 주위 발려나 막장 한번 뜰까? 점촌 후 대가리려나? 진짜 코트형 면상에서 태양광 나오던 시절이 그리워. 아... 방송 불이 유가 사라지는 거야 형. 아니 근데 나는 뭐 이렇게 너한테 역캠에서 흐부짓 하는 거보다 풍 더 쏜다 신유나. 아니 형한테 지랄하려고 풍 충전 지은 일은 많이 하긴 한데. 아니 형반들아 왜 착한 사람을 왜 착하게 방송하려고 한 사람을 욕바지로 만드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한강 지리기남 풍이 안 아깝다 리을 이응 뱉어줄래? 뒷산에서 맞짱 뜨실 36년산 100kg 이상 구합니다. 36이면 뭐해? 태도와 인성이 16인데. 16살은 너무 심했다. 착하게 안 했잖아 마바. 시청자한테 대들지 마라. 유방 짜버리기 전에. 진짜. 아씨. 어쩔 마방 저쩔 면허 또 신받쥬 죽이고 싶쥬 또 빡치쥬 애했다. 아 나 진짜 36년산 쥐약 처먹은 돼지 유방 한 나라에 5천원. 짜증나. 아 짜증나. 이들도 사회에선 사이코패스 멘티로 주변인들한테 친절하고 착한 사람 이미지로 살아간다. 아 맞아? 아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하나하나 다 읽어주고 받아주니까 그래서 안 아깝고 계속 보내게 된. 아 그래 안 받아주면 되겠구나. 근데 표정이 썩을 것 같은데 안 받아 그 저거 안 읽어주거나 그러면은. 예. 아. 코인 보면 자연스레 매벤이 떠올라 책임져. 형 아직도 혼자 양말 못 신어?
나 혼자 양말 잘 신는데요. 안 받아주면 채팅창 민심 견딜 수 있겠노. 안 받아주면 더 할 거야 시골요나. 형 안 읽어주면 감당 되겠어? 우리 흑화해. 그래. 언젠간 너네도 나한테 착하게 대해줄 거를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언젠가는. 받아주지 마. 마사지 시계 받은 연. 아. 우리가 형형 해주니까 만만하지. 누누이 얘기하지만 나 윤태훈 36살이야. 영상 있어? 누누이 얘기하지만 나 36살이야. 어? 건들지들 말아. 어쩔 마방. 비응신아 사랑한다니까 같이. 아 좀 그만해 미친 새끼야. 착하게 자아야카하게 무명어라이다 36. 아픈 상처에 양념이 야무지다. 요즘 즐겨보는 영상? 새로 구독한 채널은 없는데 저 뭐냐 형 진짜 나도 데리고 가. 나 진짜 형 이웃이야. 서운하네. 외국에 그 5월 19일 방송 태도 지읒같이해서 카페에 글 썼다가 계정 3개 전부 탈퇴당한 그 순간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는다. 6월 19일이면은 그 사건이 있었던 날인데? 정리 있을 거야 아마. 쟤 뭐라고 했다가? 날인데 애들도 안 하는 짓을 하냐. 넓은 돼지려나? 쟤 뭐 했다가 카페 정지당했는데? 글쎄요. 아, 그 카페 정지당하신 분들은 푸는 그 풍선이 99개입니다. 예, 룰렛 돌려가지고 푸는 거고요. 예, 운명에 맡기십시오. 요즘 보는 채널은 아, 그 보면 보여주면 되겠다 그냥. 시청 기록. 시청 기록을 보여주면은 되겠네. 예. 아, 유튜브 랭 먹었다. 좆됐다. 유튜브 랭 먹었네. 아이씨. 왜 랭 먹고 지랄이지? 됐다. 보는 영상은 패트리온이나 쳐보겠지 번하지. 패트리온이 뭐야? 뭔 채널 보는지 빨리 청하래. 아, 광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동 좀 지워라. 시위 발가락 살찐 돼지 새끼야. 근데 알고리즘 타고 많이 좀 보는 것 같기는 해. 오늘 뭐 하냐고. 별걸 다 본다. 엠시더맥스 이수 아저씨도 바이크 탄다고? 어, 진짜? 데프콘 아저씨는 타는 것 같고. 데프콘 아저씨가 타는 오토바이랑 내 거랑 똑같아. 죄악 처먹은 바이크 좀 그만 봐라. 데프콘 아저씨랑 똑같은 거야. 아, 하승재 아저씨도 타긴 타더라고. 하승재 아저씨께 BMW R18인가? 그 막 할리처럼 존나 큰 바이크 있거든. 바이크 무맨라이더 개려나. 이수 아저씨가 밖에서 팬들이 말 거는 거 극혐한다고? 아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워낙 영향력이 컸으니까. 이수 아저씨는 앨범 안 내냐? 호피야 요즘 수술 광고나 협찬은 안 들어오냐? 저 여유증 아닌데요?
하승진 아저씨랑 나랑 한 살 차이나? 아, 나보다 형이야? 오늘도 못 놓아 외쳐봅니다. 무. 그럼 하승진 아저씨랑 어제 나음 당한 애기 불쌍해. 하승진 아저씨 85년생입니다. 85년생이야? 나보다 두 살 더 많은데? 나 87년생이야. 하승진 아저씨가 85년생이라는데? 어, 두 살 차이지. 나랑 동갑인 사람이 형 우리 공포 썰이나 보자 이제. 그 강남 1987이 저게 누구나 이민호 아저씨랑 이승기 아저씨랑 또 배우 김옥빈 씨. 김옥빈 아저씨. 아, 김옥빈 씨. 괜히 궁금하잖아. 어. 가수 아 그 배우 김영광 씨. 김영광 씨. 예. 어. 가수 현아 씨. 현아 씨. 예. 어. 청나 울기도 남 청나 폭요거 요남아. 왜 내가 아저씨 그러냐면은 내가 이제 동호회 활동하는 곳이 있어. 근데 거기서는 이제 20살이고 40살이고 다 존댓말해. 그래가지고 아저씨 그래 닉네임 부르면서 뭐 랄프면 어 랄프 아저씨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저씨가 입에 붙어버렸어. 동호회 활동도 하지. 그 사람들이 처음에 난 나를 못 알아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는 다 알더라고 나를. 딱 봐도 코트인데 아닌 척하는 게 존나 웃겼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들이랑 자주 바이크 타러 다니고 그래. 어 요즘 콧박이들이랑 같이 콜라보 해가지고 놀아. 재밌어.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이제 그 동호회 아저씨들 중에서 카페를 하는 아저씨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그 거기를 간단 말이야. 거기 이제 뭐 접선 장소야. 가가지고 이제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이렇게 해. 그리고 바이크를 안 보이는 데다 막 세워놔. 그리고 거기서 헬멧 빨리 벗고 두리번두리번 거리다가 발라클라바라고 있어. 도둑들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눈만 이렇게 나오고. 어 헬멧 아니다 그걸 써야 되거든. 벗자마자 모자 푹 눌러 쓰고 이렇게 하고 어 그러고 이제 들어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 그럼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죠. 네 하고 오도 강구 소리 좀 안 그런 거지. 어디서 오셨어요? 그래서 아 저 뭐 저 동호회 보고 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어 배부터 먼저 존나 웃겼대. 눈 딱 봐도 코트인데. 내가 그리고 가고 나서 마방구 아저씨이고 얼마에 이제 그 동호회 아저씨들끼리 얘기하다가 저 아저씨 코트 아니냐고 노래하는 코트 아니냐고 얼굴 가리면 뭐하노 유방이 코트인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대. 아니 근데 뭐 잘못을 저지르건 뭐했건 그냥 바이크 즐기는 건 자기 자유인데 이거 가지고 뭐 우리가 뭐 반응할 필요가 있나. 어 그냥 별로 아무 생각 안 쓴다. 아무 생각 안 한다. 신경 안 쓴다. 이래가지고 그냥 편하게 놀다가 나중에 이제 한두 명이 이제 내가 조금 경계심이 난 다 속였다고 생각했어. 그 많은 사람들을 그 2, 30명은 난 내가 다 속였다고 생각하고 아 몰라보는구나. 살도 조금 빠지고 있으니까 진짜 몰라보는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조금 경계심이 풀어지니까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도 조금 내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모자도 좀 안 쓰기도 하고 그랬다가 이제 한두 명씩 오시더라고. 혹시 담배 피우고 있을 때 혼자 담배 피우고 있었는데 혹시 코트님 맞으시죠? 그러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아 방송 진짜 많이 봤었다고 다른 사람들 많으니까 일부러 그냥 혼자 계실 때 갖고 인사했다고 아 너무 팬이라고 그래서 이제 악수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약간 패닉이 오더라고. 아 이거 어떡하지 좆됐다. 저 아저씨가 만약에 동호회 내에서 소문내면은 나 어떡하지? 아 다른 동호회로 옮겨야 되나? 그래가지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존나 돌아다녔지. 어 동호회를 막 찾으러 다니고 그러다가 근데 그러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다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걸 이제 알다 보니까 너무 창피한 거야. 내가 아닌 척하고 무슨 고개 숙이고 다니고 목소리 깔고 다니고 그러니까 어 바이크 타는 여자 연예인 김유정이 레전드 지키운. 그리고 한 명은 아 형님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저도 사실 경찰이라 말씀 편하게 하세요. 저 진짜 형 방송 예전에 많이 받고 그랬어요.
어, 무슨 일 하는데? 무슨 일 하는 뭐 보직이 뭔데? 그거는 아 저 그 사이카 타고 사이카가 뭐냐면 그거야.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경찰 아저씨들 있잖아.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경찰 아저씨들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잡잖아. 사이카 타는 아저씨인 거야. 그래가지고 와 같이 다닐 때 처음에 좀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은 약간 과속도 조금 즐겼었고 그랬었어. 근데 같이 이제 그 사실 알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는 진짜 안전운전. 안전운행 딱 30km 도로에서 30km만 다니고 경찰이라고 50km만 다니면 50km만 다니고 어 그러면서 돌아갈 땐 진짜 어 지정차로제 딱 지키고 그러고 다녔지.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지. 어 아 저절마방 오도방구 치아라. 근데 그런 내용 영화 추천 좀. 근데 50km 전용 도로에서는 60km 다녀도 괜찮아요. 아, 덕기. 롯데킷을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오도 방구 지은 이은 테던 돼지가 너였구나. 아니에요. 예. 그 10km가 넘어가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하더라고. 예. 과속을 조금 하기는 했었죠. 솔직히 말해서. 예. 아, 잡아가세요. 덕기야 안경 부셔줘 볼래? 네. 근데 이제는 과속 안 해요. 진짜. 10km가 아니라 10개치 돼지려나. 덕기 개추털 핀셋으로 뽑아버린다. 얍. 초보사원님 제 안경 소중합니다. 방송도 천천히 오래가자. 알겠습니다. 합방이요? 아직 솔직히 잡힌 건 없는데 3월 동안 열심히 하다가 합방 제의가 오면은 그때 이렇게 하는 걸로 하려고요. 고맙습니다. 띠부띠부실로 뺨 따고 맞으려나 한 번 더 실수하자 하자. 저한테 블랙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 얘기 끝났나요? 방송 안 보는 거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건데 블랙 해달라고 하는 거는 약간 애정결핍 증상 아닌가요? 관심 한번 받고 싶어갖고 말려줬으면 좋겠어요? 말려줬으면 좋겠어요? 야 나 블랙해. 나 네 방송 안 봐 개이 새끼야. 야 블랙해라 코트야. 쓰바라마 블랙해. 원하는 반응. 아 왜요? 왜 블랙해달라고 그래요? 마음 아프게. 제 방송 좀 조금만 더 봐주세요. 죄송해요. 제가 최대한 맞춰볼게요. 젖가세요. 예? 젖가시라고요. 보기 싫어 안 보면 되지. 왜 그거 갖다가 예? 블랙 해달라 그러세요. 예. 죄송합니다. 아, 진짜 이거는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속 시원하지 않나요? 솔직히 이거는? 아니 블랙 해달라고 지랄이야 와갖고 이해가 안 가네. 아 고준이 어서 와. 어 오랜만이야. 배국밥 왜 전원일기 김숭이 크신가요? 네. 아이고. 나는 방송할 때 제일 좋은 시간이 오프닝 할 때. 아, 윤태훈 사랑해 쌌다 진짜. 감사합니다. 예. 엄마 나 집 나갈 거야. 자꾸 그러면 집 나갈 거야. 잡아주길 바라나봐 블랙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게 그냥 건빵이나 좀 눈에 잘 안 보이던 그런 팬들이 블랙해달라고 하는 거는 그런 느낌인데 진짜 그 방송에 헌신을 다했던 사람 있잖아. 어 완전 열혈에다가 막 진짜 풍선 많이 쏘고 약간 이런 사람이 자기 블랙해달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약간 방송 분위기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만약에 고준이가 갑자기 와가지고 형
아 이제 그만할란다. 네 방송 봤던 모든 시간들이 너무 현타오고 좀 그래. 나 좀 블랙 좀 해주라.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진짜 좀 많이 민망할 것 같긴 해. 아 해보자라니.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 고준이 너 들어오기 전에 그 얘기하고 있었어. 자꾸 자기 블랙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채팅창에서 그 얘기하다가 PTSD 온다. 근간이 흔들렸던 그날. 그때 많이 떠났지. 근데 그때 이제 사실 이제 작년 6월 18일 날 일이 터졌거든요. 그때 이제 그쵸 정말 근간이 흔들렸었고 엄청 많이 떠났죠. 떠났는데 지금 닉변하고 보고 있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다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랄프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형 닉네임 누구는 누구고 누구는 예전에 누구였고 누구는 누구였고 그래가지고 근데 정말 바로 갈비 써야 한다. 아 근데 솔직히 좀 민망하긴 해요. 왜냐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떠나실 때는 아 이 새끼 진짜 사람 새끼 아니네. 진짜 쓰레기 같은 새끼네. 이야 나 씨발 저 방송 내가 뭘 원래 그렇게 인상이 좋은 새끼는 아니었는데 진짜 이건 좀 아니지. 나 이 새끼 정 떨어져서 못 보겠다 하고 이제 그러고 떠났는데 나중에 돌아오니까 새끼 봐라. 나 클릭하고 딱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좀 보다 보니까 다시 예전에 어떤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래 앞으로 뭐 사고 안 치고 진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래 뭐 좀 봐주자 이러면 딱 보는데 좀 민망하긴 하죠 아무래도 서로 간에. 예. 랄프도 저번에 몰래 오슈 몇 개 올리다가 이제 안 올리던데 어떻게 알아서 신년아 키우. 근데 고맙죠 솔직히 다시 봐준 게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언더그라운드 쓰레기가 오버그라운드 쓰레기 된 건데 데미지 1도 없죠? 네. 아무튼 다시 와줘서 고마워요 진짜. 앞으로는 진짜 실수 안 하겠습니다. 나도 블랙 넣어주라. 내 자신이 무서워서 코인 마방 무멸라 이러니 마. 블랙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네 벌써 오프닝 1시간이 됐네요. 네. 한 10분만 있다가 이제 컨텐츠 하죠. 오늘은 이따가 좀 토크온 오랜만에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그러려고요. 그리고 성접 청단 해야 되는데 언제 할 거야, 랄프야? 토요일 날 하나? 이번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하면 될 거 같아. 이번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어떤 사고를 치려나? 토요일 날 하자. 토요일 날 하는 걸로 하고 노래 그거 좀 저 투표하고. 먹방 해 주면 안 되냐? 이제 앞으로 대게 못 먹을 것 같은데. 러시아산 대게 때문에 그 우리나라가 좀 많이 좀 피해받는 부분이 북어, 러시아산 북어랑 대게랑 뭐 몇 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못 먹는다고 하는데 어차피 평소에 안 먹으니까 상관없어. 응, 안 먹어. 북어. 아저씨 오늘 먹방 합니까? 모르겠어요. 북어? 듬북담북 못 가겠노 유유. 북어는 내가 평소에 잘 안 먹다 보니까 별로 상관없어요. 카페 중복이 너무 많은데 무보수로 글 올려주니까 고마워서 뭐라 하지는 못하고 리엘리움 딜레마임. 내 말이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미치겠어 진짜. 아이 중복이 존나 심해.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아니 심지어 되게 심한 애들은 6개 7개 바로 밑에 글에 있는데 같은 내용이 관리해줄 사람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자기가 이제 글 올리기 전에 제목으로 검색 한 번만 해보면 될 텐데 흠이를 그런 걸 시키라고. 흠이가 좀 쳐보라고 공지 올려. 아니야 그거 공지 올려도 공지도 안 읽는 애들이 뭘 하겠어. 예 공지도 안 읽어요 애들이. 민정이도 카페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카페 인원수가 확 불어나고 하다 보니까 활동량도 많아지고 그래서 네 또잉이 탈코했다고?
또잉이가? 아, 아니에요. 아니야. 바빴어요. 바빠서 그래. 또잉이 바쁘대. 그래도 쉴 때 한 번씩 연락하고 그랬어요. 힘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러는데 힘내라는 말이 좀 민망하더라고. 카페에 인생을 갈아넣은 개백수들이라 중복인지 아닌지 알 텐데 정상인 카페 회원들은 중복인지 잘 몰라. 그것도 맞기는 해. 어차피 다 DC나 일베에서 퍼오는데 거기를 봐라. 아니야, 근데 거기 있는 자료들은 알맹이만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라서 거기 있는 자료들 중 재미없는 자료들 되게 많아. 우리 일베에서는 안 퍼와요. 뭐 그런 자료들이 일베빨 자료들이 없잖아. 근데 어차피 커뮤니티에 도는 똥들은 다 거기서 거기긴 해. 야겔 뭐 실베겔 뭐 어디 어디 존나 많잖아. 어차피 다 도는 똥들이야. 난 이응 이응낭 히읗 비읗 안 달리면 안 본다. 아, 야쿠글 후방글. 저희 일간 베스트 일동은 코트팬 카페를 지지합니다. 그만하세요. 선 넘으시네 슬슬. 예. 일베 전문가 형이 아니라면 줄 알아라. 아, 일베 안 해요. 예. 와, 이거 나 사고 싶다. 옛날에 유튜브 매니저 누누나나라고 간호조무사 준비하는 나이오에는 뭐 하농? 아, 걔? 걔 뭐 카페에 막 자료 올리고 막 그랬었는데. 현계 타야 되지 않을까? 사실 사회 초년생이고 20대 초반에다가 걔가 한 19살인가 18살 때부터 내 방송 봤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간호조무사? 간호사인가? 뭐 시험 보고 뭐 바빠질 때 되면은 방송이랑 좀 멀어지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다,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바빠질 때 되면은 방송이랑 좀 멀어지잖아. 그럴 때 이제 현실 게이트 타는 거지. 형 10분 지났어. 컨텐츠 시작해 제발. 네네네. 다들 무슨 일 하는지 나 좀 궁금하긴 하다. 다들 무슨 일 하는지 궁금하긴 해. 군인들도 있고 되게 많더라고. 꽃바게들 중에서 여러 직업군이 많더라고. 타투이스트, 해군 장교, 개백수, 경비원인데 시바라. 경비원, 의사. 오, 의사 있어요? 어이구, 의사 선생님을 이렇게 다 만나게 되네. 대도서관님 닉네임. 오, 실장입니다. 닉네임 유니크다. 유니크한 닉네임이다. 대도서관이야 닉네임이. 대박. 소방관도 있고 주식 트레이너. 직업이 이재명인 미친 새끼는 누구야? 오이오이. 도라이 같은 새끼. 능력자들 은근 많더라. 개돼지 백수 새끼들인 줄 알았는데 배신감 느껴진다. 그니까 그 카페 운영하고 있는 애도 있고 그러더라고. 일하는데 그라 목손 필요하면 말해. 젊을 점.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이양 물고 직업 한 가지는 못 본 척하죠? 그게 뭔데요? 전 다 봤는데요. 예. 돈을 벌어야 너한테 요품도 쏘고 그러지. 고맙습니다. 담뱃값이라도 이렇게 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 예. 아, 나 요거 사야겠다. 졸라 이쁘다. 이거 얼마지? 아이고, 애닝이 오랜만이다. 아이고, 그래도 애닝이가 저 쉴 때 이렇게 연락해 주더라고요. 또 바이크. 예. 저 얘기하니 진짜 또라이야 너? 아니, 레고. 저건 레고잖아. 아, 저거 조립 한번 하는 방송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고프로를 여기 딱 달아. 이마에다가. 고프로 이마에 달고 조립하는 방송 얘기하면서 약간 그 유튜브에서
그 뭐라 그러지? 그 액체 괴물 같이 부숴줄 수 있다니까. 액체 괴물 하는 것처럼. 어? 존나 노잼이야? 개 쌈 노잼이야? 200달이 예상한다고? 200달이 예상 가능하다고? 집에 있냐 진짜? 컨텐츠 한 다음에 제발. 알았어. 형 바이크 진짜 조심히 타. 가는 거 한 순간이야. 건강보다는 방송이지. 나 안 그래도 이번에 좆될 뻔하긴 했어. 내가 아, 또 얘기 다들 하는 거 싫어하니까 안 할게. 근데 진짜 개 좆될 뻔했어. 택시한테 치어 뒤질 뻔했어. 진짜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어. 어린애 새벽을 찾아줘서 감사합니다. 어, 완전 찰나의 순간이었어. 그래도 얘기해줄게. 도로가 이제 왕복 4차선이야. 안 한다며 18년아 이거 진짜 고라이네. 안 할게. 아 근데 잠깐만 얘기하면 안 돼. 이게 내가 큰일 날 뻔한 얘기니까. 내가 바이크에 점령당함 이해를 못하겠네. 알았어 안 할게. 아 싫어하는 짓은 안 해야지. 택시가 큰일 날 뻔했네. 아니야 그거는 진짜 나 진짜 싸울 뻔했어. 좆될 뻔해 진짜로. 그래 놀래가지고 세워가지고 야 잠깐 세우자 그래가지고 세워가지고 내리자마자 심장이 요동치더라고. 바이크 존나게 타고 싶냐? 형 괜찮으세요? 미션 줄게 4차선에서 형 뒤에서 반대 코브라 보여주면 1000개 쏜다. 형 뒤에서 봤는데 형 진짜 와 바이크 이야기할 때마다 마방 이야기 두 번씩 할게 편하게 해. 안 할게요. 계속 할 거잖아. 시오비유 그냥 빨리 이야기해. 진짜 그럼 잠깐 얘기할게. 사고 나서 휠체어 타고 다녀야 영화 언터처블 1 우정 랄프랑 같이 그림이 나오는데. 너 그 말 뭐라고 한 거야? 형 근데 로케 입구에서 봤는데 형 몸무게 때문에 오토바이 새끼가 진짜 살짝 떠 있긴 하더라. 자연스럽게 또 2억원에 이게 18개밖에 아니니. 순간 쫄았지. 아니 잠깐만 순간 카리스마 쫄았어. 내가 봤을 때 미안해. 이련 이거 눈을 너무 많이 모아서 치매. 미안해. 순간 카리스마 보여줘서 미안해. BMW 머플러에 골든 샤워 갈겨버리기 전에 바이크 얘기 그만해라. 순간 다 쫄았지. 미안해. 슈퍼스포츠 사는 게 어떠니? 조업단지는 슈퍼스포츠. 코드님 무서워요. 아 미안해요. 무섭게 해서. 알기하였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예. 쫓는 게 아니라 존나 웃겼다고. 전에 사귀던 여자 중에 그런 애가 있었어. 오빠 방송에서 화내는 모습 너무 웃기다고. 기훈이한테 처맞고 나서 그때부터 밥으로 보여서 안 무서워. 이 새끼는 바이크로 다친 걸 영웅담 마냥 떠들어 닥치고 컨텐츠에 이제 홍금 보머 가리려니 조랄도 풍년이네. 아 진짜 철인 줄 알고 BTS 디올 뻔. 서로 싸웠거든. 서로 싸워가지고 막 진짜 말다툼하는데 너무 빡치는 거야. 근데 난 때리진 못해요. 여자를 때려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너 지금 뭐라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짱 놀리더니 그냥 빵 터지더라고. 존나 웃더라고. 아, 나 사이콘 줄 알았어. 예. 100개 감사합니다. 채니님 뭐라고요? 저 사람 왜? 내가 뭐 잘못했다고? 라이브야? 예? 아니 옷 같아서 구독 취소하고 유튜브 보다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다시 눌렀다고. 아이고 순간 개 쫄았네. 예, 100개 쏘시고 저 손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 솔직히 풍선 안 쏘면서 나 블랙 해달라고 얘기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나한테 왜 이러지? 별로 크게 타격감이 없는데 100개 쏘면서 저런 얘기를 하니까 순간 쫄았네. 예, 나 손절하시는 줄 알고. 예. 폭언도 데이트 폭행에 들어가는 거 암? 이러는데
그러면 저도 데이트 폭행 많이 당했죠, 정말. 예. 제 생각보다 막 그렇게 폭력적으로 대하질 않아요. 예. 오커머 비발. 화내는 거 존나 웃긴다. 그러니까 내가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 중에 그런 애가 있었다니까. 나 화내는 걸 좋아해가지고 일부러 나 빡치게 만들라 그래가지고 소리 팍 지르면은 개빡애고. 아, 진짜 저 패고 싶더라고 그때는 진짜로. 왜 일부러 화나게 해가지고 소리 지르게 만들어가지고. 아니 왜 할배같이 화내? 아니 내가 할배같이 화냈어요? 형을 광대로 보고 있었나 보네. 아니 내가 나를 할배 내가 할배처럼 하는데 그 말이 존나 웃기네. 예. 왜 나를 할배처럼 보시지? 아, 너무 웃기네. 예, 죄송합니다. 이 발기된 숙회려는 경멸해줘야 흥분합니다. 아, 저 쌈배한테 피워도 될까요? 쌈배한테 피우고 갈게요. 예. 오슈 끝나면 알림 보내라. 제가 첫 컨텐츠로 오슈 할 줄 알고 계신가 보네. 참. 컨텐츠 언제 해? 욕만 한 시간째 먹고 있다. 알겠습니다. 와, 박강우님 감사합니다. 119개 불 붙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듀퐁 소리 너무 좋고요. 감사합니다. 진짜 마인부 닮았네. 시도박 통통 돼지고 이런. 면상 뭐예요? 환불해주세요. 아, 제 새로운 리액션이에요. 나이도 어리신 분이 저랑 맡아 마시려고 하십니까? 예? 악인전 씨. 씻고 안 걸고 펴봤어요. 오케이. 갑시다. 방제 싹 바꾸고. 코트야, 담배잼 맛있게 먹어놓지 말러마. 자, 오쇼 한다의 알락조 한 모.